다음은 밀어치는 배치에서 똑같은 배치인데 이제 끌어치기로 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시 당점 하단 무회전으로 빨간 공 정면을 맞히세요. 내 공과 빨간 공이 다시 만나도록 정확하게 치세요. 밀어치기는 내 공과 빨간 공이 여기에서 부딪히는 건데 이 빨간 공을 정면으로 끌어쳐서 아마도 이 정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공의 당점에 실수가 있지 않고, 빨간 공도 정확하게 쳐야지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실험해 보는 겁니다. 내공의 당점을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빈 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세번 연습하고 치세요. Q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빠른 속도로 내밀어요. 밀어치기와 다른 것이 밀어치기는 느리고 부드럽게 곧게 내밀라고 했는데 끌어치기 연습에서는 빠르게 내밀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찌르지 않으면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곧게 내밀면서도 빠른 속도로 내밀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공률 30% 이상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사실 저는 이미 한 6년 전에 이 연습을 했는데 지금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6시 방향 3팁으로 끌어치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할때 누구든지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의 중심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 공에 흰 점이 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쳐야겠다라고 하는 곳에 흰 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의 경험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한번 성공하기가 어렵지, 한번 성공하게 되면 다시 또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두번 만에 부딪혔네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어치거나 끌어쳐서 한번 만났던 공이 다시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본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가능하면 건너뛰지 않고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